7번 문제는 다른 말 고르기 문제인데요. 제시된 단어와 보기 단어가 결합을 해서 표준어 한 단어가 되는 낱말이 하나 있습니다. 가장 먼저 맞히는 조는 200점 획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틀리면 100점 감점이에요. 문제 드립니다. 자, 이것 깊이. 네, 보기 단어 5개 시청자분들께 먼저 보여드립니다. 길이, 마음, 멀리, 생각, 깊이. 10초 출발합니다. 길이, 마음, 멀리, 생각, 깊이. 아시는 조 버전 눌러주시고요. 아니, 자, 모르겠다. 손준호, 김소연 조. 깊이, 깊이. 깊이, 깊이. 맞히면 350점이고 틀리면 지금 150점이라서 50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. 깊이, 깊이. 정답입니다! 깊이, 깊이. 겉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아주 멀게, 또 생각이 아주 듬쑥하고 신중하게를 뜻하는 말이죠. 깊이, 깊이만 한 단어고요. 길이 깊이, 마음 깊이, 멀리 깊이, 생각 깊이는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예요.